린마. 린마는 제14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린마의 뜻은 로뎀나무이며 그 어원은 묶다, 붙잡아 매다, 붙이다 라는 뜻의 라탐입니다. 린마는 가데스와 같은 곳이거나 그 근방으로 추정됩니다. 하세롯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린마에 진을 쳤는데 진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진영이 가데스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단 지역으로 가데스 바네아 혹은 엔미스밧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는 아인 카데스, 아인 쿠세이마, 아인 엘 구데라트라고 불리는 세 군데의 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유리할 것을 선고하셨습니다. 가나안 접경지역이었던 이곳 림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곧바로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신명기 1장 8절에서도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여기 나오는 우리가 보내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샬라흐 동사의 1인칭 권유형으로서 우리가 보냅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로 볼 때 정탐꾼 파송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마음에 정탐할 것을 결정해놓고 모세에게 동의를 구하러 나온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굳어진 불신을 알고 그것을 묵인하시고 모세를 통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의 악평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온 회중이 낙심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곡하였고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그 죄악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불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묶어놓고 붙잡아 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불신의 결과로 열조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을 밟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림몬베레스. 림몬베레스는 제15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림몬베레스는 림몬과 페레츠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갈라진 성류, 파괴된 성류, 충돌한 성류입니다. 린마, 가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은 후 첫 번째 진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40년 방황을 선고받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여기 슬퍼하여는 히브리어로 아발인데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왜 슬퍼하며 통곡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척에 있는 가나안 땅을 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 38년이나 유리해야 한다는 징벌이 무척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악평했던 열 정탐꾼이 정탐 결과를 보고한 바로 다음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부당하게 여기면서 크게 통곡했던 것입니다. 성류는 대제사장의 겉옷 가장자리의 장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성전 기둥 머리에도 조각되었습니다.
잘 익은 석류 열매의 모습을 보면 둥그런 열매 안에 작은 씨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김새 때문에 석류는 고대로부터 풍성한 결실을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석류와 같이 풍성한 결실 맺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고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멸절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거스르고 천자히 가나안에 올라가는 어리석은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범죄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의 전투에서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패배의 쓴맛을 보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파괴된 석류, 충돌한 석류와 같은 신세가 되어 가데스를 떠나 림몬베레스로 향했습니다. 이곳 림몬베레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경우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탐스러운 석류와 같은 자도 불순종하며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면 파괴된 석류처럼 비참하게 될 수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림나. 림나는 제16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림나의 뜻은 새하얀, 흰 빛이며 어원은 희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의 라반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두 번째로 진친 곳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라반과 동일한 곳으로 추정됩니다. 림나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지명의 어원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회개와 각성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성결함을 받은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인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참패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림나에 진을 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는 자신의 영육을 희고 맑게 합니다. 림나는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성화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자들마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의롭게 된 자만이 흰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우리가 순간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도 돌이켜 순종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고 성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리사. 리사는 제17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리사의 뜻은 파멸, 깨어짐, 황폐해진 무덤으로서 그 어원은 가루로 만들다, 반죽하다 라는 뜻의 라사스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세 번째 진친 곳입니다. 리사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회개와 각성을 통해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가루처럼 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이 부드럽고 고운 가루처럼 되는 것입니다. 알갱이 없는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는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부서지고 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브로큰이라고 번역되어 가루가 되다, 산산이 부서지다 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아집과 교만이 다 깨어져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서 섭리의 뜻을 따라 반죽하시기에 수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인간적인 모든 알갱이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부드러운 가루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구속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엘라다. 그엘라다는 제18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그엘라다는 모임, 집회라는 뜻이며 그 어원은 모이다 라는 뜻의 카할입니다. 린마, 가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네 번째 진친 곳입니다. 리사와 세벨산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엘라다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망하며 흩어진 백성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장막에서 예배드린 것을 기념한 지명으로 추정됩니다. 광야 40년을 유리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모여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총화요, 신앙 생활의 기본 동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해결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더라도 이 약속을 믿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개인과 가정을 위경 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세벨산. 세벨산은 제19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세벨산은 우아함,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며 그 어원은 반짝반짝 빛나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라는 뜻의 샤파르입니다. 린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다섯 번째 진친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으로 10km에 위치하는 예벨 아라이프 앤 나카로 추정됩니다. 세벨산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름의 뜻으로 볼 때 이 산은 다른 지역들보다 아름다운 산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세벨산의 어원인 샤파르는 성경에서 단 한 군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도다의 어원이 샤파르입니다. 참 아름답고 매력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매력은 한자로 도깨비매, 힘력이며 남의 마음을 끄는 이상한 힘, 어떤 대상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가 충만하였고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헬라어의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는 매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올리워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의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을 이끌어오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모신 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 있는 곳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함께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라다. 하라다는 제20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하라다는 떠는, 두려워하는, 공포라는 뜻으로 그 어원은 전율하다, 떨다, 흔들리다 라는 뜻의 하라드입니다. 린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여섯 번째 진친 곳입니다. 혹자는 가데스 바네아의 서남쪽 8km 지점에 있는 와디 루산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하라다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야는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 전갈이 살고 사람이 다니지 않고 거주할 수 없는 땅입니다.
또한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속에 구덩이가 간간이 나타나 사람이나 짐승을 단숨에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겹쳐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을 두려움이 짙게 깔린 험준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라다의 어원인 하라드는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제어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측 불허의 두려움이 자주 엄습하는 광야의 역경 가운데 특히 하라다와 같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하셨습니다. 이러한 광야 여정의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임마누엘 은총을 베푸사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고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두려움이 닥칠 때 찾아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마켈롯. 마켈롯은 제21차로 지내친 장소입니다. 마켈롯은 모임, 회중들이란 뜻으로 그 어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특별한 모임이라는 뜻의 카할입니다. 린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일곱 번째 진친 곳입니다. 마켈롯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백성이 모여 기념적인 예배를 드린 곳으로 추정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시편 26편 12절에서 한 번 나오며 예배를 위한 모임, 성가대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광야에서 18번째로 진을 친 장소인 그엘라다와 마켈롯은 동일하게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차이점은 그엘라다는 카할의 여성 단수 명사형이고 마켈롯은 카할의 여성 복수 명사형인 것입니다. 이것은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둘 가족 단위로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발전하였음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의 장소 하라다를 지나면서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더욱 집중한 듯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성도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함으로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인 것을 회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에드로서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은 또한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핫. 다핫은 제22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다핫은 내려감, 낮은 곳, 밑에,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어원은 밑바닥, 밑부분이라는 뜻의 타하트입니다. 린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여덟 번째 진친 곳으로 사막의 저지대로 추정됩니다. 다핫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핫은 와디의 끝부분 지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낮은 사막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의 낮은 지역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진을 쳤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막의 극심한 바람을 피하거나 물을 쉽게 얻기 위하여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내려감, 낮은 곳이라는 다핫의 뜻은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이시며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무엇을 위하여 대신에라는 다핫의 뜻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도 우리를 위하사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데라. 데라는 제23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데라는 체류하다, 지체하다 라는 뜻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아홉 번째 진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후의 여정이 호르산 쪽으로 간 것을 볼 때 다앗의 위쪽, 북쪽에 위치하였을 것입니다. 데라는 구약 성경에서 13번 나오는데 두 번은 지명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가리키는 인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데라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데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진을 친 장소는 다하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로를 호르산이 있는 모세롯 근처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하수로부터 데라로 북상시키셨습니다. 샘이 많았던 림마와 와디 가까운 곳에 있었던 데라는 지리적으로 물이 풍부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데라의 뜻처럼 이곳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광야 행군을 지연시키며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데스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40일이 40년으로 지연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순종은 영생으로 가는 형통한 지름길이나 뜻을 지연시키는 불순종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한편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비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는 이름의 뜻처럼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좋은 환경의 하란에 머물러 지체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에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라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밋가. 밋가는 제24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밋가는 감미로움, 단샘, 감천이란 뜻으로 그 어원은 달콤하다, 즐겁다, 유쾌하다, 기분 좋다라는 뜻의 마타크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0번째 진친 곳입니다. 호르산에서 가까운 곳이며 지명의 뜻을 볼 때 샘이 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밋가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 후에 처음 만났던 마라의 쓴 물과는 대조적으로 아마도 이곳에서 단샘을 만난 듯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불모지 사막에서 단샘을 만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힘겨운 광야 40년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서는 은혜롭고 즐거운 단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운 자리에 오래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켰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같이 메마른 불모지에서 단샘을 맛보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단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고 오묘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유일한 단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